겨울이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산이 있으니 아, 온통은 눈 세상입니다, 여러분. 멋진 설경과 백두대간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곳. 오, 여기도 주목, 저기도 주목. 온통 주목 천지네요. 오르면 오를수록 낭만이 가득하고 수많은 이야기가 펼쳐지는 곳. 자, 그럼 지금부터 겨울 산행의 1번지, 민족의 영산, 태백산으로 떠나보실까요? 해발 1567m의 태백산은 강원도 태백시, 영월군과 경북 봉화군 경계에 걸쳐있는 산으로 2016년 우리나라 22번째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산입니다. 오! 엄청 크죠? 어이구! 나무 좀 보세요! 오! 우와, 늠름한 자태를 뽐내며 서 있는 이 나무의 정체는 뭘까요? 아, 이 나무는 주목이라고 해요. 주목을 우리가 보통 살아 천년, 죽어 천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만큼 오래 살지만 이 나무가 오래 살 수 있는 거는 높은 산에서만 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에서는 1000m 이상 고지대인 덕유산이라든지 소백산, 태백산, 강원도 지역에서만 이렇게 발견을 할 수 있는데 특히 여기 태백산에는 이 전체 8부능선 이상 높은 곳에 약 2,800여 그루가 자생하고 있어요. 올라가시다 보면 조금 더 멋있고 기기묘묘하고 신비로운 주목을 더 보실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코스로 오르면 겨울 태백산의 백미인 주목과 설경의 조화를 제대로 감상할 수 있는 건 물론 정상인 장군봉까지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오를 수 있는데요. 태백산의 정상 장군봉까지는 계속해서 가파른 오르막길이 이어집니다. 아, 여기 좀 오르막길이 있네요. 조금만 더 힘내시면 됩니다. 아이고. 온통 새하얀 눈으로 뒤덮인 태백산은 시원한 아름다움을 선사합니다. 장군봉을 향해 얼마나 걸었을까요? 정상 부근에 형성되어 있는 주목 군락지가 서서히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어머, 여기도 주목, 저기도 주목. 온통 주목 천지네요. 주목이 엄청 많죠? 네. 이거 엄청 크지 않습니까? 네. 근데 주목은 처음에 100년 동안은 자라지 않는데요. 100년이 지나야 부피가 커지고 커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주목들은 적어도 수백 년은 된 것들이죠. 와. 여기서 천재단까지는 한 200여 미터 해발 고도를 갖고 있는데요. 그 중간 산 허리에 주목들이 많이 자라고 있어요. 신비로운 주목 군락지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살아 천년, 죽어 천년 간다는 주목. 국내 주목 서식지 중 가장 큰 규모인 이곳을 제대로 관람하려면 다른 나무들에 가려지지 않는 겨울철이 제격이라고 하네요. 오, 닿았나 봐요. 네, 닿았어요. 여기요? 네. 오! 얼마 안 남았다 했죠? 오! 오늘 이렇게 또 궂은 날씨에 그러나 이런 날씨가 더 매력적인 태백산에 장군봉에 도착을 했습니다! 와! 매서운 겨울바람을 뚫고 산에 올라 마주하게 된 태백산의 정상, 장군봉! 그런데 정상에 자리한 돌로 쌓아 만든 이 구조물은 뭘까요? 태백산에는 영봉과 장군봉, 그리고 그 부세봉에서 올라오는 길에 세 개의 단이 있습니다. 세 개의 단을 묶어서 천재단이라고 하고요. 국가 민속문화재 228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곳 장군단에서는 나라를 지키신 분들, 또 조상님들을 위해서 사람에게 제사를 지내는 단으로서 쌓았습니다.
태백산의 최고봉인 이곳 장군봉에는 오늘처럼 궂은 날씨에도 각자의 소망을 기원하러 온 사람들의 모습이 보이네요. 이제 오늘의 최종 목적지 천재단만이 남았습니다. 장군봉에서 천재단까지의 거리는 약 300m 정도. 끝까지 순백의 향연이 펼쳐져 등산객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고 낭만이 가득한 특별한 하루를 선물해 주는데요. 드디어 천재를 지내는 천재단이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천재단. 한눈에 보기에도 오래된 역사와 옛 숨결이 느껴지는데요. 천재단은 더 커요. 우와. 이야. 우와. 여기 천재단 세 단이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중에 여기서 바로 이 장소에서 하늘의 제사를 지내요. 보통 요즘은 오시는 분들은 다 이곳을 태백산의 정상이고 천재단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나 정확한 명칭은 천왕당의 단입니다. 매년 10월 3일이면 여기에 500명에서 1000명 정도가 모이는 것 같아요. 여기서 직접 개천절에 당분께 천재를 지냅니다. 신라시대 이전부터 하늘과 땅, 조상을 숭배해온 고대 신앙의 성지로. 또 한강과 낙동강의 발원지로. 예로부터 우리나라의 역사와 문화 속에서 성스러운 산으로 여겨져온 태백산. 멋진 설경과 백두대간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것도 많은 이들이 태백산을 찾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이런 태백산을 매일 볼 수 있는 행운이 저에게 있으니 일할 맛도 나고 네. 건강도 찾고 즐거움도 찾고 일석이조죠. 맞습니다. 아, 저도 태백산 정말 처음 왔는데 네. 아, 이렇게 좋은 곳이 우리나라에 있었구나. 그리고 이게 진짜 백두대간의 그 줄기를 이어나가는 곳이잖아요. 중심이죠. 아. 백두대간의 중심. 중심이잖아요. 척추잖아요. 그렇죠. 기분이 참 남다른데요. 그렇죠. 네, 뭐라도 할 것 같은 그런 좋은 기분이 듭니다. 태백산에 오르는 모든 분들, 민족의 영산, 태백산의 정기를 마음껏 받아 소원하는 모든 일들 다 성취하시길 바랄게요. 백두대간의 중심! 민족의 영산! 태백산 주말여행 산이 좋다.